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신상은 스트라이프 니트인데요. 이거 스커트 제가 만들긴 했지만 참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코디를 몇개더 해봐드릴게요. 예쁘고 편하고 따뜻하니까 스커트를 두 가지 컬러니까 두 가지 다 해주셔도 활용도 되게 좋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니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컬러 배색 제일 깔끔하고 베이직하고 이런 소재나 뭐 디자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 몸에 맞게 예뻐서 체형 커버 예쁘게 되고 막 너무 작은 느낌, 큰 느낌 안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옷을 입을 때. 그래서 이 니트랑 이 스커트 요런 비율이나 전체 핏 매치가 되게 좋고 원래 제 체형보다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릴게요. 니트 소재는 아크릴, 뭐 폴리 나일론 혼방이라서 보시면 되게 폭폭한 소재 있죠? 우리 좋아하는 비스코스사처럼 그런 소재인데 조금 많이 톡톡한 소재. 그래서 그래도 톡톡하다고 해도 자켓이나 코트 안에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두께감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되게 따뜻하고 폭폭하게 그렇게 연출되면서 자켓이랑 입기에도 충분히 무리 없는 그런 두께감이라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좋아하는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위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가슴 라인부터 시작해서 있기 때문에 뭔가 스커트랑 입어도 와, 완전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세미하게 연출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잘안 보이는데 왼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단추 디테일이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서 뭐 이걸 우리가 풀 일은 잘 없지만 왜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뭔가 디테일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뭔가 되게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그냥 기본을 입어도 조금 디테일이 남다른 걸 입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핏도 예쁘게 잘 맞으면서 유니크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려보고요. 저는 통통 66인데 이렇게 있을 때보다 입어보시면 되게 여유있고 넉넉해요. 그리고 이것도 소재가 막 되게 짱짱한 게 아니라 느슨느슨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시보리가 있어도 그냥 막 너무 확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느슨하게 예쁘게 그냥 라인 잡아준다 정도의 느낌이라서 굳이 찔러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쁘게 딱 뱃살 커버 되게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66에서 77, 통통 77 조아님들까지 충분히 괜찮을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의 블랙 스트라이프, 그리고 블랙의 아이보리 스트라이프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짜임도 되게 깔끔하고 일단 따뜻하고 그리고 나 캐시미어밖에 못 입는다 하시는 그런 예민한 피부가 조금 예민한 주아님들도 충분히 부드럽게 입을 수 있는 소재. 제가 그런 소재만 올려드리니까 저도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구입해 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드려 볼게요. 특히 이 치마랑 입어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려요.